와, 이거 시원합니다. 와, 와우, 이게 웬일이야. 네. 자, 먼저 인사드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엄청난 팬미드막 맥주 축제. 아, 정말 이런 멋진 축제에 초대받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홍천과에는 굉장히 또 저와는 또 큰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전에 군 생활을 제가 홍천에서, 홍천 강변에서 군 생활에서 늘 화이트 공장을 보면서 야, 저기 맥주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즐겼던 시간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설레고 뭔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즐기는 약간 지나갔던 크롬바 같은 그런 기분으로 왔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되고 계세요? 네! 제일 놀 수 있어! 네! 우리 아이들은 맥주를 못 먹었겠지만 그렇죠? 우리 맥주 먹은 형들은 헛번님들은 신나게 놀 수 있죠? 네! 그러나 맥주를 안 마셔도 맞아요. 술을 안 마셔도 신나게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아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노래 우리 어른들도 신나게 놀 수 있지만 네.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는 놀아줘 삼촌들이 왔기 때문에 그쵸. 오늘은 정말 우리 가족처럼 하나가 돼서 신나게 노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노래 설명 우리 원흠씨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오늘같이 무더운 날 네. 뭔가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딱 꺼내면 시원해가지고 한 잔 딱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음료가 있는데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이다. 저희 노래 중에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저도 어르신께서 무슨 노래 들으면 사이다야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네. 제목에도 사이다다 보니까, 아, 온통 가사가 사이다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요 사이다, 사이다. 세 글자만 알면 같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도와주실래요? 네! 와우,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과연 어떤 사이다 장품을 쏴주실지 네.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맥주 축제에 오신 분들은 사이다가 시원해봤자 맥주보다 시원하겠어. 아,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뭔가 술을 엄청 잘 마신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캔맥주를 다 사서 냉동실에 해서 사람을 싹 녹여놓고 샤워 쫙 하고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다음에 맥주 한 캔 딱 완전 때리면 정말 그 청량함과 상쾌함 어떤 그런 기분을 그럼요. 느낄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사이다의 신선함을 우리가 같이 즐기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자, 오늘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이다 세 글자만 알면 이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이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그 세 글자만 알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나 노래가 3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쭈글쭈글 다른 가사가 나옵니다. 쓸데없는 가사가 나와요. 그럴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톡이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친구들이나 나 오늘 고기 축제 맥주 축제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얘기 나누시다가 그렇죠. 사이다라는 때만 냅다 사이다 하시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 왜냐? 오늘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간단히 연습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사이다! 너무 좋아요. 어렵지 않죠? 함께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원해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멋진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이다같이 행운만 있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사이다!
잠시만 참조해 주시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이렇게 가수와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다라고 또 자리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잠을 자고 싶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겠죠. 그분들은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 안주로서 뭔가 이 노란 가루가 뿌려진 음식과 함께 먹는 굉장히 맛있는 맥주의 메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떤 노래인지 아실까요? 여러분들과 맛있는 인생을 즐겨봅니다. 갑사 카레!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내년에 또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오늘 오신 우리 많은 가족분들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형이 되어보고 누군가의 언니가 되어보고 누나가 되어보고 오빠가 되어본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또 되어가겠죠. 그럼 좋은 선순환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홍천은 더욱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가가 되며 주제가가 된 바로 이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형 음악 주세요.
꼭지로 버텨라. 여러분, 더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아줍니다.